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7일 오전 11시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항진그룹 회장의 사내 이사 재선임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에 64.1%가 찬성했고 35.9%가 반대해가지고 이게 재신임 요건인 3분의 2 찬성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해서 재신임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2대 주주인 두 번째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부결 11.6%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부결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신임안 부결, 조양호 회장의 재신임을 반대하는데 국민연금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충 보면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정권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곳인데, 그러니까 정권이 외국인 투자자들과 손을 잡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한 셈입니다. 이게 이제 연금사회주의라는 논란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세계적 항공사죠. 여러 수백 개, 아마 수천 개 되겠죠. 항공사가. 세계 항공사 중에서 랭킹을 내면은 항상 상위층에 올라갑니다. 최근 랭킹도 보니까 33등으로 뽑혔습니다. 이것은 주로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 의해서, 그리고 항상 이코노미에서는 세계 1등으로 나옵니다. 이코노미 서비스는 세계에서 1등, 기내 서비스도 세계에서 1등 뭐이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 몇년 동안 언론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그 시점이 뭐냐면은 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땅콩 회항. 이 항공기 회항 사건, 땅콩 회항 사건, 뭐 이렇게 불리는데 이말 자체가 아주 선동적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2015년에 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 김상환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석방을 했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상에서 여객기를 복귀시킨 행위는 항로 변경이 아니다. 항로 변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회항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회항이란 말은 비행기가 떴다가 돌아오는 걸 회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은 검찰의 항로 변경, 1심은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항로 변경죄를 적용해가지고 징역 1년을 선고했었지만은 2심에서 뒤집어졌네요. 2심에서 이것은 항로 변경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조현아 씨가 그때 40살인데 이 사무장에게 이 기내 서비스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이 땅콩을 문제 삼으면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내리라고. 그때 비행기가 땅에 있었어요. 땅에서 약 17m 가량 서서히 움직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27초 동안 17m 가량 움직였을 때 내리라고 해서 이 사무장이 내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폭언을 했다 해서 구속 기소까지 되었는데, 이건 다분히 언론의 아주 선동적 보도인데, 그 키워드가 땅콩 회항이었어요. 땅콩 회항. 이게 오늘 그 뒤에 4년 동안 커지고 커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 이 가족, 조양호 씨 가족과 관련된 개인적인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해가지고 사건이 커졌는데 지금 유죄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양호 회장 가족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없으니까 무죄 추정 원칙으로 봐야 되고 이 회사가 대한항공이 크게 경영에 실패한 것도 없고 경영이 잘 되는 회사입니다. 잘 되는 회사고 특히 항공 화물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1등이죠. 비행기 대수도 한 180대가 됩니다. 80대. 연간 매출액이 10조를 한 15조쯤 됩니다만. 굉장한 회사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정부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 있는 국민연금이 이런 여론, 언론 보도를 감안을 해가지고 경영자를 교체를 한다. 이 회사가 무슨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투자에 결정적인 실패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 국민연금 그동안에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지, 주식을 가지고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그런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걸 흔히 연금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지금 돈이 한 600조가 넘습니다. 600조. 600조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이것을 주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중요한 회사를 정권이 장악하게 되는 거죠. 정권이 경영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럼 이게 사회주의 아니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국민연금이, 그러면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돈이죠. 그럼 국민연금의 목적이 그런 식으로 회사 경영에 국가가, 정권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은 기금을 불려가지고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냐? 그 목적은 분명히 국민 생활의 안정입니다. 안정. 노후 안정이죠. 그런데 주주권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관심이 분산될 겁니다. 또 여기에 대한 이제 각 기업의 방어가 시작될 겁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방어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 경영이 또 뒤틀려지게 됩니다. 뒤틀려지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돈을 맡길 때 기업 경영에 참여하라는 권한을 이 국민연금에 부여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의 3대 자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론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선거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가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입니다. 그럼 기업의 자유가 사유재산권 자유의 핵심인데, 이 경영에 정권이 참여한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또이 사람들은 전문 식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판단을 하고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판단할 때 경영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 입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계급투쟁론적 입장에서 기업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기업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대한항공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말은 뭐냐? 나는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라는 말이 가장 무섭다. 그건 뭐냐면은 정부의 힘을 빌려가지고 인간의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게 가장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이 레이건 대통령의 보수주의 이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레이그노믹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경제에 반영이 돼가지고 미국 경제가 계속 호황을 누렸던 게 1980년대고 그 힘으로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죠. 레이건을 흔히 우리 최근의 이 경제 흐름에서 신자유주의의 모델로 보죠. 레이건 대처 같은 사람. 그 핵심은 정부의 기능, 정부의 이 제약하는 규제를 줄이면은
정부의 기능을 줄이면은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세금을 적게 내면은 일자리가 많아진다. 그래서 작은 정부, 적은 세금, 많은 일자리,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죠. 큰 정부를 만듭니다. 큰 정부를 만들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자연히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악순환 구조죠. 이 악순환 구조의 상징적인 행위가 저는 연금 사회주의를 통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대한항공, 그 뭐 땅콩 회항 등등 이런 선동적 언론과는 별도로 대한항공의 경영은 아주 단단하고 안정, 한때는 이 사고가 많이 나는 비행기였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비행기고 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회사입니다. 그러나 큰 사고는 1997년에 괌 항공, 밤에 착륙할 때 추락해가지고 한 200명이 죽은 사고 이후에는 큰 사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또 이 대한항공은 안전불감증이 있는 한국에 안전을 가르쳐준 회사입니다. 한국 같은 풍토에서 대한항공 같은 회사가 만들어지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나 항공사는 항상 국제적인 안목으로 국제적 경쟁을 하는 회사입니다. 대한항공이 이렇게 큰 것은 국내 경쟁을 해서 큰 것이 아닙니다. 국제시장에서 페남이라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잘이라든지 뭐 TWA라든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든지 에어프랑스라든지 이 KLM이라든지 루프트한자라든지 싱가포르 에어라든지 이렇게 세계 굴지의 항공사와 경쟁을 해서 이 정도까지 큰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승리한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를 마치 무슨 공적이나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언론 또 그것에 영향을 받은 이 국민연금을 통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조양호 회장을 추방하고 그럼 경영권을 어떻게 앞으로 구성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입맛에 맞는 경영자를 선임하는 데까지 관여한다. 그렇게 되면 연금 사회주의가 완성되는 것인데 과연 이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층이 대한항공과 같은 국제적인 회사 그리고 국제적인 스탠다드가 적용되는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있느냐? 문재인 정권이 대한항공 같은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물한 개구리죠. 항공회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우물한 개구리처럼 국내에서 통제된 속에서 뭐 주는 정보만 받아가지고 사람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국민들 생각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대한항공의 안전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한때 1984년에 올간 존슨에 쓴 기사의 제목이 칼에 칼을 댄다는 기사였는데 그러면서도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해 온 역사적 의미를 지닌 회사이므로 미운정 고운정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한항공이. 그런데 땅콩 회항이라는 말도 아닌 땅콩 회항의 그 원인도 찾아보면은 그 조현아 씨가 승객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좀 더 잘해주라는 뜻에서 빚어진 사건입니다. 그게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냐 하는 말하자면 그런 스스로 잘해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게 좀 과잉 행동으로 나온 거죠. 선동이 사람 잡는다는 게 이제는 선동이 기업을 잡는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